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 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잠자기 전에 보니까 미국의 3대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특히 기술주는 1% 이상씩이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또 다우와 S&P 500이 이번까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달성 별로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S&P 500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만 무려 사상 최고치 달성이 40번이 넘어요. 횟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우가 0.31% 상승을 했습니다. 35,625. 바로 얼마 전에 35,500을 넘었는데 35,625. S&P 500은 4479, 4479, 0.26%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1% 이상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마감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0.2%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100은 0.03%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이 올해 들어서 40번 이상이나 현재 지금 이제 8월 중순 아닙니까? 40번 이상을 사상 최고치 달성을 했는데 작년 3월 23일 완전히 그때 저점이었죠. 그때가 2237이었어요. 2237. 그런데 오늘 4479. 1년 5개월 만에 두 배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빠른 기간에 지수가 두 배로 폭등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2014년 8월에 2000이었었어요. S&P 500이 2014년 8월. 그러면 6년, 딱 7년 전이네요. 그때 2000이었는데 3000까지 오는데 5년 걸렸습니다. 2014년에서 2019년까지 5년이죠. 5년 동안에 2000에서 3000 올라왔어요. 5년 동안. 그런데 2019년 7월에 3000에서 21년 4월에 올 4월에 4000까지 무려 1년 9개월 만에 5년 동안에 1000을 올랐는데 또 1000 올라가는 데는 1년 9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4000이 벌써 4479, 4500까지 또 올라갔어요. 몇 달 만입니까? 4달 만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5000이 넘었죠? 만에서 2만 갈 때 17년 10개월 걸렸어요. 2만에서 3만 갈 때 그 17년이 아니라 3년 10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9개월 만에 또 35,625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SPY, ETF죠? VOO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보면 연 수익률 설명을 드렸죠? 100년 가까운 역사를 보면 연 10% 수익이지만 요즘에 보면은 연 15, 연 16, 17, 18%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기간 동안에 지수가 두 배 폭등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30몇 퍼센트씩 수익이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올해도 보면 S&P 500 추종하는 ETF들, 국내에서 해외 추종하는 것이나 미국에 직접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나 다 현재 보면 십몇 퍼센트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점점 시간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가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도로상에 그 주체된 그 차량들과 여러 차례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식 조사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그 바람에 4.32%나 하락을 했습니다. 700달러에서 또 떨어졌어요. 686달러예요. 오토파일럿이라는 시스템이죠. 그거에 대한 조사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미국의 대장주들이죠. 1, 2, 3 등 다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테크 탑10에 가장 주요한 종목들이에요. 신고가를 달성해서 애플 151달러, 1년간에 32% 상승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동안에 40% 상승하고 알파벳 구글은 82%나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했죠. 근데 5년으로 보면 애플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5년 동안 453, 마이크로소프트 411. 보통 보면 400%니까 5배씩이나 뛰었습니다. 5년 동안에. 이렇게 뛰는 종목들이 국내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못 뛰더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근래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나 또 카카오나 네이버 그 외에 특히 몇 종류 외에는 그렇게 오르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보면 중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이것이 전년 대비 8.5% 증가를 했어요. 다른 나라라면 8.5%라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시장 기대치 11.5%를 밑돌았어요. 중국은 원래 성장률이 상당히 높죠. 6월에는 12%였는데 그때보다 증가폭이 줄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이것이 주식시장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분위기를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경제 지표라든지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에 다 아주 민감한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신종 코로나 델타 변이 계속 확산 중에 있어요.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가 계속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보면 중국의 홍콩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해서 중국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제 조정을 받았어요. 많이들 하락했어요. LIT 보면 4.71% 하락을 하고 DRIV는 1.21%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홍콩 차이나 전기차 5.21%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홍콩 차이나 전기차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똑같이 연동되는 ETF예요. 그래서 LIT보다 홍콩 차이나 전기차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어제 5%대 하락을 했고 홍콩 차이나 전기차 보면 올해 들어서 22%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1년간은 2배 이상 올랐어요. 122%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중국의 신차 에너지, 중국의 이 전기차들 보면 하이브리드 포함한 신차 에너지라 그래요. 전기차를 올 들어서 7월 말 현재 148만 대 판매,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이번 7월에만 27만 대가 팔려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 달성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가 갈수록 이렇게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는 계속 경신할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신에너지차,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지만 기본 2배 이상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자동차 판매는 5월 이후에 3개월 연속 감소 중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자동차용품 반도체 계속 부족하고 있죠. 지금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0.37%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에 3일 연속 하락을 했었는데 그랬다가 토요일 새벽 마감할 때는 0.67%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3등이죠. 마이크론. 토요일 새벽 마감 때는 0.67% 상승을 했어요. 급락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삼성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모건스탠리의 리포트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0.67%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0.01% 아주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연중으로 보면 4.2%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올해 신저가 올해 들어서 70.25달러였는데 지금 조금 올라서 70.93달러로 조금 올랐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대표주입니다. Applied Materials, 또 RAM Research, KLA 이러한 종목들은 반도체 장비주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모두 다 올랐습니다. 방플러스는
중국주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알리바바가 3.13% 하락을 하고 바이두 3.86%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표주들은 올랐거든요. 다들 1등부터 5등까지 1등부터 5등 어딘가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구글, 알파벳, 페이스북 이 5대 대장 아닙니까? 이것은 미국 탑10이라는 국내에서 상장되는 종목 알고 계시죠? 4월 9일 날 상장을 했잖아요. 미국 테크 탑10이 4월 9일 날 상장해서 4달 만에 지금 1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 미국 테크 탑10에 들어가 있는 5대 종목 거기에 80% 구성을 차지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섯 종목이 모두 오른 상태고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차지하는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죠. 4.32%. 니오도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 테슬라 니오 5.83%. 엔비디아 1.18%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테크 탑10 같은 경우는 5대 종목이 다들 상승을 해서 아마 좀 상승할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 판플러스는 중국주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0.84%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마감 전에 마지막 S&P 500 다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달성을 했습니다. S&P 500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국 테크 탑10에 구성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들이 다들 거기다 신고가 달성하고 오늘 다섯 종목이 모두 오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전기차들 또 중국의 IT주들이 지금 하락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모닝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